두 문제를 영상으로 풀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실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도상면적이 4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길이에 대한 도상의 길이의 비이나 그걸 면적으로 주어졌을 때 실제 면적과 도상면적의 비는 루트를 씌워줘야 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루트 씌워주기 전에 1제곱 킬로미터 얘는 4제곱센티미터를 루트를 씌우니 제곱은 루트를 베끼면 킬로가 되고 제곱은 센치가 되고 1과 4는 각각 뭐가 되냐면 1분의 2 얘는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놓고 킬로미터와 센티미터가 몇 배인가를 보는 거예요. 1킬로미터는 1000미터 1미터는 100cm. 그러니까 동그라미 둘, 셋, 다섯 개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1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분의 1, cm, cm. 10만분의 1인데 얘 2가 있었으니까. 10만분의 2. 그렇지. 그래서 5만분의 1이 됐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요거는 일단 알고 있으니 길이의 비와 면적의 비의 루트 값이 축척이 된다. 그래서 루트에서 루트 밖에 제곱을 다 베끼고 4의 제곱 2가 돼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단위끼리만 통일시켜주면 5만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문제를 잘 쓰진 않았지만 A의 진북 방위각이 6분 17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A가 이 방향이야. 6분 17초야.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녀석이 263도래. 그러니까 A에서부터 B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지. 263도 38분 26초.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AB의 역 방위각을 물어봤어. 실제 방위각은 요 값이 되겠지. 네? A의 방위각에다가 AB의 방위각을 합한 노란색 각이 방위각이 되는데 우린 뭘 물어봤냐면 역 방위각을 물어봤으니까 그 방향에 180도를 뺀 요만큼이 역 방위각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역 방위각을 구하기 전에 여기다 6분 17초를 더해서 263도 44분 43초인 걸 알겠죠. 그치? 요거 더하니까 44분 43초인데 여기서 180도를 빼니까 얼마 남아? 83도가 남겠지. 에? 263에서 180 빼니까 83도 44분 43초. 답이 있냐? 2번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 처음 보는 문제 같지?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점의 진북방위각이 뭐다라는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진북방위각에서 AB의 방위각을 계산을 하고 알려줬고 그다음에 AB의 방위각을 계산하시오.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돼. 그림으로 이해하듯이 딱 이해를 하겠지. 근데 문제는 하나를 더 구웠어. 역 방위각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180을 뺀 요만큼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위각이 된다. 그거를 AB의 역방위각이라고도 하지만 BA의 방위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에서 A를 향하는 각은 얼마냐. 그런 거지. B에서 A를 향하는 각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끊고 5분 영상 마무리합니다. 질문. 답. 1번은 5m. 나샷. 2번은 2번은 2지. 오, 응. 오, 모르겠어. 1번은 왜 틀렸니? 옳은 걸 찾으려는데. 한 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상대 측이가. 상대적인 게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게 상대인데 하나만 갖고 했다는 틀렸고. 3번은 왜 틀렸냐면 단순 1중, 2중, 3중 차로 해결하는 거야, 위상 문제를. 응?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 4번은 전파 방식이 절대 관측보다
정확도가 높겠지. 절대 추기 방식은 뭐냐면 코드를 갖고 하는 거야. 코드 방식. 코드 방식보다는 전파 방식이 더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야. 3. 어. 코드가 절대 추기 방식이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얘기했고, 4번도 얘기했고, 5번. 5번도 처음 보지?